수컷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펼쳐진다. 찰나의 순간 갈리는 한판승 씨름은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고유의 놀이이자 스포츠이다. 씨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씨름을 하면서 이제 꿈이 천하장사죠. 천하장사의 위신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찔렀죠.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놀이. 그 속에 담겨있는 기세와 힘, 그리고 과학적 원리까지 씨름의 모든 역사를 면면히 살펴본다. 힘의 장사를 가리는 축제가 열렸다. 모두의 환호와 열기가 모래판으로 집중되는 순간. 손과 다리, 그리고 허리까지 모든 신체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 체구와 힘을 넘어 기술과 기세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씨름이라는 경기다. 씨름의 경기 시간은 단 1분. 3판 2선승제로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선수라도 세네 가지 기술밖에 활용할 수 없다. 씨름의 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맨살과 맨몸이 맞닿아서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모래 위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기술과 힘과 민첩성,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이 승부를 낼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씨름이 우리 정서적으로 가장 잘 맞고 거기에 따라 이 씨름의 가장 큰 묘미는 바로 그러한 이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을 가지고 승부를 낸다는 게 바로 씨름의 묘미라고 생각됩니다. 씨름의 가장 큰 매력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승부 근성과 투지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모두가 선수의 승패를 예측한 그 순간까지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씨름은 사실 이제 쉽게 생각,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기싸움, 또 혹은 신체를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려서 승부를 가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도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할 때 이제 뭐 삿바싸움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씨름 한다든가 또 어떤 힘든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뭐 책과 씨름하고 있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씨름은 꼭 우리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씨름뿐만이 아니고 상대와 상대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기싸움이라든가 또 어떤 힘싸움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과의 어떤 싸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씨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씨름 선수들은 경기 전 삿발을 잡는 그 순간부터 기선 제압에 들어간다. 과거엔 삿바 싸움을 통해 상대의 힘을 가늠하며 기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 후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선수들은 계산이 아닌 감각적인 기술 전쟁에 돌입한다. 씨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고분인 각저총에서 발견되었다. 이 벽화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고구려 시대 벽화에선 씨름을 형상화한 작품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꼭 언제부터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무술로서 행해지다가 오늘날의 스포츠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거로 한다면 고구려 시대의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중엽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각저총 벽화에 씨름하는 이렇게 이제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삼국시대 이전에도 씨름을 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구려인들은 활동적인 성향의 민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삿발을 즐겨 맸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평소 씨름을 자주 했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다.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을 보면 강력, 각적,
씨름의 옛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씨름이 고구려의 대중적인 놀이였다는 것이다. 삼국시대 또 다른 한 나라 백제.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에선 씨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백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씨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바로 백제시대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일본. 당시 일본과 백제는 다양한 물자와 문화를 나누면서 씨름 역시 함께 즐겼던 모양이다. 일본 서기 황극천왕 원년에 따르면 백제의 사신 상자평, 지적 등이 일본 왕실에서 씨름 대회를 함께 즐겼다고 전한다. 일본 왕실에선 백제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성대한 씨름 대회를 여는 것이 관례일 정도였다. 이는 두 나라의 국제 친선 경기의 성격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 건국된 고려. 그들은 왕실을 주축으로 씨름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 시대에서 유독 씨름을 사랑했던 충혜왕. 왕궁에서 국무를 미루면서까지 신하들과 씨름을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혜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씨름을 즐겨 우려를 샀을 정도였고, 공주의 거처를 옮기는 날에도 연회와 씨름 경기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씨름과 관련해서는 그 충혜왕 때 좀 나타납니다. 충혜왕이 아랫사람들하고 씨름을 하다 즐기다 보니까 그 위아래에 예절이 없었다거나, 충혜왕이 자기 일은 그만두고 뭐 그 몽골 사신하고 같이 씨름을 구경하고 뭐 상을 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거나, 또 이제 공민왕 때 같으면 박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래서 그 공민왕이 자기를 지키는 위사들을 그 박강하고 승부를 지키는데 다들 그 각저일을 씨름을 시켰는데 다들 그 박강한테 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희적 요소, 관람적 요소, 무예적 요소까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씨름은 더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조선시대 씨름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대왕 시절. 세종대왕은 왕실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씨름 경기를 열어 관람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면 친선 씨름 대회를 열어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조선 시대 때 이제 씨름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강에 나가셔서 이제 배를 타시고 씨름하는 걸 관람하시고 또 용사들에게 씨름을 시켰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씨름하는 날이면 수백 수천의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곳곳에서 우리 그 대표적인 김홍도라든가 또 유수, 그다음에 신윤보, 또 기사한 뭐 김중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그림들이 지금 씨름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때 조선 시대 때 씨름이 매우 성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세종대왕은 당시 씨름을 스포츠의 관점에서 주로 즐겨왔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인재를 등용하는 장이기도 했다는데, 씨름에서 우수한 자에게 벼슬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씨름은 무과시험의 한 종목으로도 또 무사훈련 중 하나로 적극 활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예로서의 역할을 했다. 특히 세종대왕은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자에게 용사라는 칭호와 함께 왕을 지키는 갑자로 임명시키기도 했다. 병사들에게 씨름을 시켜서 사기를 충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체력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왕이 소동들과 씨름을 하여 문제가 된 역사적 기록들도 있고,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지다 보니까 그에 격분하여 뭐 사람을 죽였다라는 내용도 있을 만큼 이 조선시대 씨름은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아주 많이 행하였다는 그 사실은 저희가 역사적 사료들을 봐서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씨름이 널리 유행한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조선 13대 왕 명종은 급기야 씨름을 금지하기에 이르는데, 씨름을 하다 시비가 붙거나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단오날 동궁 별감인 박오환이 시강원에 와서 호소하기를, 길에서 양반의 무리를 만나 억지로 씨름을 하게 하매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의복과 갓을 찢고 심지어 회사하는 글까지 찢어버렸다. 이에 임금은 이 무슨 풍속인가 하였다. 현종 때인가요? 이때 그 어떤 사람의 종인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씨름을 하다가 지니까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제 그것을 본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이 다시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거든요. 그 뒷시기에도 씨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씨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씨름은 서민들의 상부상조와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놀이로서 발전해왔다. 이때부터 씨름은 공동체 의식이 융합된 한국 고유의 문화로 안착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풍속화 속엔 저잣거리의 서민들이 거리낌 없이 씨름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씨름은 마을의 단합과 향약을 도모하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씨름을 크게 즐겼던 날은 단오,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7월 백중, 8월 한가위였다. 이는 신성한 재례가 있는 날엔 씨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재례의식으로서 우리가 신치호 선생님의 조성상고사를 보면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인 신소도에서 씨름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추정을 해볼 때 씨름은 제천의식과 또 무예로서 그리고 놀이문화로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전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씨름은 이제 그 단오 날이라든가 또 이제 백중날 추석 때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모내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씨름도 하고 또 백중날이라든가 또 추수할 때 되면 한가위 때 되면은 또 이렇게 씨름을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주로 이제 그 추운 때보다는 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그 시기에 씨름을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농사가 한창인 여름. 조선시대의 농민들에겐 단 하루 씨름을 하며 피로를 푸는 날이 있었다. 음력 7월 15일 중원절이 바로 그날인데, 중원절은 농민들에게 일명 호미시시라 불리며 호미를 던져두고 모두 모여 술을 마시고 씨름을 즐기는 날이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왕실의 행사나 무인들의 단련의 용도로 활용되던 씨름은 후기로 갈수록 서민들의 유희적 놀이로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씨름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강력, 각적, 각히, 강력히. 이 명칭의 공통점은 짐승의 뿔을 의미하는 뿔 각자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죠. 이 표정 괜히 교수님의
거대한 체구의 황소 두 마리. 거친 숨을 내쉬며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씨름과 흡사하다 하여 옛 씨름의 명칭 속엔 물갑자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추측되어진다. 사람도 그 씨름하면 힘자랑이잖아요. 힘으로써 이기는, 그리고 기술도 약간 있지만 첫째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힘으로써 이기는 그런 적인데, 소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소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힘이 약하면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힘싸움에 결국은 밀어서 자기의 힘이 좋은 놈이 밖으로 밀어서 내서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그러죠. 가장 팽팽한 기와 힘의 싸움을 느낄 수 있는 소싸움과 씨름. 게다가 등급 명칭도 기술의 특징 역시 비슷한 점이 많다. 이 두 경기는 과거부터 유사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씨름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씨름이라는 단어의 시초는 세종 13년에 지어진 석보상절이라는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 당시엔 씨름이 아닌 시름이라는 단어로 명시되었다. 그 후 숙종 3년에 편찬된 박통사원회엔 시름, 시람으로, 여거유해엔 시롬으로, 영조 때의 고시조집인 청구영원엔 씨름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타난다. 세종 29년에 간행된 석보상절에는 실홈이라고 하는 그 씨름을 뜻하는 명사 언어가 용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3년경에 지은 박통사원에는 이제 시름 혹은 이제 아래아를 쓰는 시람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난 것들은 지금의 발음과 비슷한 씨름으로 대부분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설은, 하나는 경상도 방언에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을 씨룬다라고 하는데, 그 씨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명사화가 돼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몽골 씨름이 들어오면서 다리를 뜻하는 실비라는 말에서 그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씨의 겨룸, 즉 남자들의 힘겨룸이라는 의미에서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씨름을 통해 식민 지배의 괴로움을 잇는 한편 단합의 고리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 1927년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체육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씨름의 근대화에 불을 지폈다. 그해 여름 여운형을 초대회장으로 조선씨름협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장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씨름 대회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급기야 씨름 대회를 해산시키기에 이른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마을. 이곳엔 옛부터 장사가 많기로 소문난 마을이다. 이 마을엔 누구나 기저귀를 뗄 무렵부터 씨름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씨름을 즐기는 곳인데, 과거엔 봉동의 장사가 전국의 장사라 불릴 만큼 그 명성은 대단했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봉동 씨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전부터 이제 7월 음력으로 7월 20일 봉동 음민의 날을 점해서 당산제를 지내고, 조금 우리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한 200m 정도 가면은 그 내천가의 씨름장, 뭐 애기 씨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씨름, 그다가 어른 씨름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있는 그 진행을, 여기서 당산제를 지낸 다음에 그 주민들, 그 어르신들의 모든 분들을 다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씨름장으로 이동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언제부터 당산제와 씨름 대회를 열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단지 마을 평안과 안녕 그리고 풍년을 기리기 위한 제례인 것이다. 당산제를 올린 후 저녁에 열리는 씨름 대회. 동동마을 전 부락의 장정들이 모여 힘의 한판승을 벌인다. 50여 년 전, 지금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동동 씨름 대회 당시의 장사들을 만나 그 시절 씨름에 대한 추억을 들어보았다. 그 지금 노복기 씨, 노웅기 씨, 김재철 씨 장사들이 우리 저짝에 지금 노복기 씨, 노웅기 씨, 김재철 씨, 이병원 씨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장사 솟던 사람들이야. 전국에서 쓸고 다니는 사람. 덩치가 한 150근 이상 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장사라고 있었어요. 장사. 제가 예를 들어서 심을 쓸 때는 한마디로 좀 통보리를 그냥 혼자서 두 가마씩 내가 지고 심을 많이 써니까 쓰고 하니까 심이 도출돼갖고 그래서 어디나 가나 참 씨름을 하면은 참 이기는 쪽에 속했고 지는 쪽은 속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이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서 참 추억의 한 페이지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몇몇만 모이면 삿발을 잡기 일쑤. 봉동에 가서 힘자랑을 하지 말라는 옛 말처럼 이 마을엔 타고난 장사가 많았다. 봉동이 씨름으로 유명한 만큼 장사의 상금도 두둑했는데 봉동 씨름에서 황소를 누가 타느냐가 마을을 넘어 군 단위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전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은 봉동으로 몰려들었다. 황소와 남자의 자존심을 건 전국 장사들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씨름을 하지 않아? 그러면 애기 씨름, 또 이제 중씨름, 그 다음에 상씨름, 막 횃불 갖고는 막 이 온 이 면민이 집에서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나와. 이 방천이 그냥 가끔 막 이 스탠드 같은 막 그 방천이 막 꽉 채서 엄청나.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야. 거기서 애기 씨름, 이제 중씨름, 그 다음에 상씨름. 상씨름 이제 소나가. 응?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네 번을 1등을 했어. 네 번을. 이제 소를 네 마리 따간 것이지, 소를. 그렇지. 엄청난 그 씨름을 해, 여기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씨름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각 지역별 장사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까지 각 도를 대표하는 장사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각 도별 씨름을 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전국 대회를 하기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충청도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던 띠 씨름. 허리에 띠를 두른 것 같이 삿발을 맨다 하여 붙여진 일입니다. 기존의 오른다리나 왼다리, 다리에 삿발을 끼고 허리에 감는 스타일이 아닌 허리에만 감고 하는 씨름의 방법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한쪽 다리에만 삿발을 감아 손에 말아지어 상대를 제압하는 바 씨름이 큰 인기였다. 오른 씨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씨름은 삿발을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쪽에 찼습니다. 근데 지금은 왼다리 반대쪽에 차가지고 하는 씨름이 되겠습니다. 경기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른 씨름은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씨름으로 현재 우리가 하는 씨름과 힘의 방향만 반대일 뿐 기술 구사나 형식은 동일하다. 왼 씨름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씨름으로 왼다리에 삿발을 차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그 나라만의 또는 그 지역만의 특색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씨름 역시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지방의 특색과 문화와 만나서 어떤 그런 형태로 씨름이 유지가 되어 왔었던 거죠. 뭐 평양에서는 뭐 된사빠거리 씨름, 망거리 씨름 이런 것들이 행하여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황해도 지방에서는 계량 씨름, 그리고 전라도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는 뭐 오른 씨름을 했었다라는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제 이러한 씨름의 형태들이 경기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종목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경상도 씨름으로다가 통합이 된 것입니다. 1960년대 들어 씨름협회는 각 지역별 다른 방식의 씨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전국 씨름대회 당시 선수마다 가위바위보를 해 씨름 방식을 정하다 보니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62년 우리나라의 씨름은 웬씨름으로 통일하게 된다. 전국 각지의 씨름이 다 달랐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이제 지역마다 그 나라 씨름, 그 지역 씨름을 하다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선배들에게 이제 전해준 얘기를 들어보면은 6.25 사변 이후로 이제 뭐 전쟁 때문에 모든 이제 장사들이 이제 씨름을 쓰는 씨름 장사들이 이제 경상도 쪽으로 피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씨름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역별로 많이 유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웬 씨름, 오 씨름, 씨름을 같이 시작했어요. 대한 씨름협회에서도. 같이 하다가 점점점 이제 오른 씨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전라도 씨름이. 없어지게 되면서 경상도 씨름을 유포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설이 있어요. 1983년 드디어 우리나라의 씨름은 프로스포츠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 역사적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였다. 당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여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대회, 씨름이 국민적 스포츠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인간 기중기 이봉걸,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모래밭의 털보 이승삼 중 천하장사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쟁쟁한 씨름 선수들을 제치고 당시 대학생이던 신예 이만기가 초대 천하장사로 등극한 것이다. 저도 뭐 천하장사의 꿈을 갖고 이제 갔었고 마산에서는 뭐 또 제가 이제 천하장사 될 거라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올라갈 때는 우리 이만기 장사를 잘 모르고 저를 많이 알았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부상을 당하고 이럴 때 옛날 우리 돌아가신 김성률 교수님도 그러고 저도 이만기 장사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견은 했죠. 근데 왜 올라가면 저는 이제 8강 시합을 이준희 장사나 홍현욱 뭐 이봉걸 장사를 씨름을 한번 잡아보면은 실제 이만기 장사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기 장사 보고 네가 더 실력이 더 낫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프로 씨름어와 함께 시작된 천하장사 이만기 열풍. 그동안 덩치가 큰 선수들이 주류였던 씨름판에 매끈한 근육질의 천하장사는 그야말로 이슈메이커였다. 각종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만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현대 씨름의 부흥기는 이만기의 인기와 더불어 크게 번성했다. 현대 씨름 역사상 천하장사 10회 타이틀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 이만기가 등장하는 씨름 경기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청률을 자랑했다. 지금껏 씨름은 힘이 지배하는 경기로만 알았던 관중들에게
이만기는 기술로 이기는 씨름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 씨름 경기가 방송되는 시간이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씨름 경기 시간 때문에 9시 뉴스 방송 시간까지 밀릴 정도였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만기와 씨름은 시대적 스타이자 영웅 그리고 희망으로 급부상했다. 국민들의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 국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씨름 장면에서 연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기술과 힘을 이용해서 넘기는 모습을 통해서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는 모습, 어떤 흥행 요소의 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씨름이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수많은 선수들이 속속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인기와 함께 많은 그 기업들이 그 프로 씨름단을 창단을 하게 되고 개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아마 씨름이 대스타들의 등장과 함께 전성기를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7년 뒤 국민스타 이만기는 소년장사 강호 등에게 천하장사 타이틀을 뺏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천하장사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전설 그 천하장사 이만기 장사와 신예 강호동의 대결에서 아무도 아마 신예 강호동의 승리를 예측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예 강호동이 전설의 이만기 장사를 누르고 2-0으로 백주장사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만기 천하장사가 신예, 그것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9세의 나이로 또 마산상고라는 고등학교 대선배를 누르고 백두장사 중결승전에서 이만기 선수를 누르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가장 기억에 남는 명승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씨름하면 떠오르는 곳은 단연 마산일 것이다. 현재는 창원시로 통합된 마산은 우리나라 대표 천하장사인 이만기와 강호동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씨름의 본고장이라 불려지는 이곳엔 내일의 천하장사를 꿈꾸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씨름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기는 근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두 박근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둔근, 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이제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 이 대퇴사두근, 이런 발달이 많이 돼야 됩니다. 씨름 선수들이. 씨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기술의 조화. 씨름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먼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냐다. 씨름의 모든 기술은 균형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그 다리 기술이나 이런 모든 기술을 하면 지렛대 원리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지렛대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상대의 중심을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효과성이 또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유도도 마찬가지고 씨름도.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원리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회전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그 원심력과 구심력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도에서 업어치기 동작,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씨름은 돌림배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씨름 기술을 잘 보시면 항상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그는 오른쪽에 어떤 씨름 자세는 오른쪽이 축이 돼요. 오른발이 축이 돼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전문용어로 하면 그 토크라고 하는데 그 토크 회전력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적은 힘으로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해서 상대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씨름의 기술은 손과 다리 그리고 허리에서 주로 나타난다. 균형만 무너뜨린다면 아무리 체격 차이가 나는 선수라도 가볍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름은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보통 이제 큰 기술도 허리 기술, 힘을 사용하는 배지기 기술들이 배지기, 밀어치기 이런 다리 기술 중에서는 뭐 밭다리 이 정도의 큰 기술들이 현대의 씨름에서는 대부분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앞서 전 이제 초창기 이만기 1세대, 이만기 교수님부터 해서 1세대의 씨름 보면은 기술들이 혼합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형이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파워풀도 비슷하니까 많은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기술이 많이 나온 반면 현재의 기술들은 그때보다 조금 단조로운 감이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파워풀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마산 씨름 역사의 시작을 연 고 김성률 장사.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기 8년 연속으로 8년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어요. 10년 세월을 그냥 우승을 했어요. 최강자로 있었죠.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씨름이 프로화되기 전 고 김성률 장사는 전국을 휩쓴 장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마산에서 번진 그의 인기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고 김성률 장사는 각 시도별 대회를 제패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배 대회에서도 8연승을 하여 씨름협회에서 최고 승급인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정도였다. 고 김성률 장사는 현역 은퇴 후에 고향인 마산으로 내려와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모교였던 경남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천하장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곧바로 이승삼, 이만기, 강호등 등과 같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씨름 선수를 배출해 나갔다. 그래서 김성률 어떤 그 장사님이 이제 마산에 하면서 씨름이 경남 마산으로 완전히 이제 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률 장사님 또 친구분들이 다 한경수 감독, 백성만, 정평실, 정건종 뭐 이런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마산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경남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그 기술을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그대로 전달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산 씨름의 기술적으로 상당한 그 다른 지역도 물론 잘 하지만은 기술하면은 그래도 마산 씨름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정평이 조금 나가 있는 거죠. 고 김성률 장사의 명성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산 지역에선 매년 김성률배 씨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산 김성률배 전국 천하장사 씨름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개인의 명칭을 딴 씨름 대회이다. 지금 유일하게 그 씨름 선수 출신의 대회를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학상 김성률배라고 해서 씨름 그 옛날 신도현 회장님하고 많은 선배님들이
살아계실 때 학산 김성율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금 12회차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실험 선수 출신의 대회를 하고 있는 건 학산 김성율배밖에 없죠. 김성율 장사의 씨름에 대한 열정과 혼신은 1980년 씨름의 부흥기는 물론 현재 씨름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래야 뭔가 논다 말이야. 기진맥진해야 된다고 씨름이 끝나면. 지금도 고 김성율 장사의 후예로 불리는 지도자들이 마산 씨름의 우수성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만기 강호동 시대를 거쳐 1900년, 2000년대는 다양한 체격과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등장하게 된다. 전하장사의 장기 집권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말에 또 이만기라든가 또 강호동 장사가 붙었던 그런 빅 하이라이트 경기를 통해서도 나도 씨름 선수가 돼서 강호동이나 또 이만기 같은 선수가 되겠다 이런 꿈을 또 이제 꾸고 이제 씨름을 접근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씨름의 뭐 1세대 뭐 이만기, 이준희, 이봉걸 그런 사람을 담기 위해서 씨름을 참가 또 우리 이태현 장사라든가 또 그렇게 씨름에 또 참가를 해서 또 스타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이만기라고 하는 이 스타가 운동 선수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교수를 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우리 또 이태윤 교수 같은 경우도 나도 이만기처럼 열심히 씨름을 해서 스타가 되고서 나중에 교수가 이제 그런 또 꿈을 꾸고 또 씨름에 접근하는 또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밑바탕들이 오늘날에 그런 이태윤이라고 하는 또 스타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1990년대부터 모래판의 황태자라 불렸던 이태현 장사. 그는 현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역시 대한민국을 뒤흔들 천하장사를 키우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 8월 제29회 전국 시도대항 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우승의 쾌거를 거머쥐었다. 이태현 감독에게 모래판은 아직도 설레는 승부의 현장이고 자신의 꿈을 이뤄준 무대이기도 하다. 가장 치열했던 장사들의 대결. 그에게 그 당시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인기도를 봤을 때는 80년대지만은 선수의 구성력으로 봤을 때는 90년대 중반 그때가 이제 제 세대인데 그때는 씨름했던 인프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만기라는 대형 선수를 보고 TV에서 보고 거기에는 와 존경의 대상이었죠. 많은 선수들이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세대 때는 각 체급별로 한 명이 장사를 독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장사들이 막 치고받고 올라오면서도 거의 대단했죠, 그 열기는. 실력들도. 이태현 감독은 80년대부터 이어온 씨름의 부흥기를 온몸으로 느낀 세대이다. 그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은 물론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실전을 대비한 다양한 기술 이론과 적용에 대한 훈련이 주를 이룬다. 뒷무릎치기는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쪽 다리 뒷오금을 잡으면서 쳐주면서 뒤로 밀며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손기술의 대표적인 뒷무릎치기는 다른 기술을 구사하기 전 연결 기술로도 자주 활용된다. 다리 기술의 대표 기술입니다. 안다리 기술입니다. 자, 나의 오른 다리로 상대방 씨름 대회보다 흔히 볼 수 있는 다리 기술로 상대의 무게 중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 기술이다. 둘, 셋. 지금 현재 씨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왼 배지기 기술입니다.
이제 첫째, 나 상대의 중심을 오른 네, 상대의 중심을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몸이 돌아갑니다. 하나 돌아가면서 나의 왼다리가 왼배지기는 허리 기술의 하나로 허벅지. 왼다리를 상대의 허벅지 쪽으로 넣은 후 허리를 돌려 제압하는 기술이다. 씨름의 꽃이라 불리는 들배지기.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끝내기 기술로 유명하다. 네. 잡채기 기술입니다. 상대 중심을 왼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역학적 원리가 이용되는 잡채기는 기름에서 반전을 선사하는 기술로도 활용된다. 이태현 감독은 씨름을 대중적인 스포츠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씨름은 선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천하장사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역사의 때부터 씨름하면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었고 화합이 있었죠. 이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웃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울 수 있는 거리 대화거리가 바로 씨름이었고 현재에서 우리의 씨름은 화합의 장 즉 축제의 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씨름 모래판에 위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고 있거든요. 우리랑 단어와 화합이란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거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씨름은 우리와 화합이 합치진 우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생기면서부터 같이 내려온 것이 바로 씨름이기 때문에 이 씨름은 우리가 스포츠적인 접근보다는 스포츠적인 접근도 좋지만은 문화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전통시키고 발전시키고 계승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힘을 겨루며 화합을 도모하는 친화적 스포츠 씨름. 이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며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다. 농경시대 농민들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현대엔 국민들의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씨름. 세월이 흘러도 씨름은 우리 민족의 신명과 단합을 높여주는 문화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